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시 동양면에 있는 1039평의 공장용지와 375평의 창고 겸 공장 건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공장용지와 창고용도 가능한 공장 건물이 매매입니다. 충주시 동양면 조동리에 위치하고요. 6m 도로에 접한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토지는 공장용지 1000평에 도로용지 39평, 건물은 공장용도 철골조 323평에 사무실용도 목조 52평입니다. 현재 충주 북부산업단지와 현대 엘리베이터로의 접근성 좋고요. 향후 공장으로 연결되는 2차로가 4차로로 확장될 예정이네요. 희망 매매가는 12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장과 공장용지의 전체적인 모습을 먼발치 2차선 도로에서 촬영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동양면 조동리이고요. 이쪽은 동양면 소재지 충주호, 충주 도심으로 향하는 방향인데요. 주행거리 5분이면 동양면 소재지, 10여분이면 현대 엘리베이터가 있는 용탄산업단지, 15분이면 충주 도심에 닿을 수 있겠네요. 이쪽은 산청면 소재지와 충주 북부산업단지를 비롯하여 동충주 IC와 원주 제천으로 향하는 대로로 향하는 방향이고요.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청면 소재지까지는 10여분, 충주 북부산업단지와 동충주 IC, 원주와 제천으로 연결되는 대로까지는 15분 거리네요. 촬영을 하러 와서 보니 길 한편에 이곳은 사유지이므로 소유자의 허락 없이 차량 무단 통행을 불허합니다 라는 플랜카드가 눈에 띄는데요. 지금 이 플랜카드의 연유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공장 소유자분의 설명을 듣고 영상을 제작하는 중이고요. 향후 플랜카드의 내막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놓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산 아래 구고가 오른쪽 공장용지의 서쪽 경계가 되겠고요. 벽돌 펜스가 공장용지의 남쪽 경계가 되겠고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부분은 지목이 도로로서 공장용지 소유자의 개인 소유입니다. 이제 공장용지 안으로 들어왔네요. 오늘의 소개 토지는 1039평에 총 3필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필지는 펜스 바깥에 있는 지목 도로의 39평이 되겠고요. 또 한 필지는 이 왼쪽에 보이는 목구주의 사무실 용도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445평의 지목 장이 되겠고요. 나머지 한 필지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철골조의 공장 용도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555평의 지목 장이 되겠습니다. 445평의 공장용지에 있는 이 건물은 2001년 2월 준공이고요. 일반 목구조에 꺾인 판넬 지붕을 사용한 52평의 단층 건물로서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내부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직전에는 공장의 사무실 겸 기숙사로 사용되었을 듯 하고요. 애초 예전에는 식당, 그러니까 가든으로 사용되어졌을 법한 그런 구조의 건물이네요. 암튼 그렇거나 말거나 계속 둘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요 면적 52평의 사무실용도 목구주 건물은 445평의 공장용지 위에 위치하고 있는 거고요. 요 푸른색 펜스가 두필지 공장용지의 동쪽 경계가 되는 겁니다. 요 나무의 라인이 445평 장과 555평 장의 경계처럼 보이지만 지적상 경계는 다른데 그냥 맘 편하게 경계라고 치고요. 이제 555평 공장용지 지상에 있는 건물을 둘러보겠습니다. 555평 공장용지 지상에 있는 건물의 면적은 공장용도와 사무실용도의 323평 외에 경비실용도의 5평이 있어 총 328평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공장 내부의 공간은 149평 정도가 되고 이런 똑같은 사이즈의 공간이 북쪽에 하나가 더 있고요. 똑같은 149평 사이즈의 건물 두 동 사이에 사무실 25평과 경비실 5평이 끼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간이 각 149평의 두 동 사이에 끼어 있는 25평의 사무실 공간과 5평의 경비실 공간이 되겠네요. 이상으로 공장 건물 두 동 사이에 있는 사무실과 경비실 30평의 공간을 둘러봤고요. 여기는 공장 건물 두 동 중 북쪽 동이 되겠고 남쪽 동과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줄자를 준비하지 못해서 가로, 세로, 높이를 정확히 재우지 못했는데요. 가로 29m, 세로 17m, 저층구 5m, 고층구 6m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꼭 알고 가 싶으시다 하시면 정확히 재오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면벽이 공장용지 북쪽 경계가 될 듯하죠. 이상으로 도로용지 39평, 공장용지 1000평, 사무실동 52평, 공장동 328평, 희망매매가 12억의 공장 매물을 다 보셨는데요. 매매가가 엄청 센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있지 않아 많죠. 이 공장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나타나시면 제가 가지끈 조정해 볼 거고요. 저 앞에 북부산업단지에서 현대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주행 중인 승용차가 보이실 텐데요.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저 2차로가 북부산업단지와 현대 엘리베이터의 더 빠른 소통을 위해 4차로로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장이나 창고로서의 이 위치도 더 격상이 되겠죠. 그것만을 바라보며 덜커덕 공장을 인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만 현대 엘리베이터와 연관되어 공장용지나 창고용지 또는 공장과 창고를 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